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들려요? 아, 네. 그 구독도 끌게요, 여러분들.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봤죠. 어디 들어가야 되지? 권정우님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원래는 아까 그 끝나고 근처로 옮겨가지고 방송을 좀 한 1시간가량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결국 제 스튜디오로 오게 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왠지 여기로 와가지고 이거 자리 깔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게 있네요. 하지만 그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광이 너무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너무 짧게 해야 되고 있어. 휴대폰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뭐 와이파이라든지. 네, 그래서 제 걸로도 켜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앱이 안 먹더라고. 거기 약간 장소가 좀 약간 좀 아 와이파이가 좀 안 잡히나 지금 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땠어요? 음식 그 네? 아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장소. 예. 네. 아 아시지 않나 다 어디지? 어? 어디 아니 아니야 몰라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음식이 어땠어요? 그럼 먼저 침착맨님부터. 침착맨 뭐예요? 네. 아 저는 그 탕수육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엄마가 준 것 같아요. 어?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아, 집에 엄마들이 우기는 음식이 있어요. 탕수육이 아니라 맛있다고. 탕수육이라고 아. 우겨서 주는 게 있는데. 분명히 맛있는데 다른 종류야. 그러니까 탕수육은 아니야. 그게 나왔어. 그게 되게 모양도 좀 개껌 같고. 어, 예, 개껌 같아 너무. 어. 그리고 또 다른 메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뭐 깐풍기 같은 게. 아, 되게 많이 시키셨던데. 약간 저는 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오랜만에 옛날 학교 급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야 병건아 잠깐 나와봐. 나가. 호프집 아빠가 아빠 친구들이랑 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괜히 심심하니까 아들을 부를 때가 있어. 그럼 가가지고 딱 앉아 있어. 아빠 야 이것도 좀 먹어 집어 먹어. 그러면 이제 집어 먹자. 그 치킨 맛이었어. 그 깐풍기가 아니야. 아니 나름 맛있었어요. 저는. 호프집 동네 호프집에서 나오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수습하세요? 네? 아니 나름 맛있었다고. 아 나름 추억으로 돌아가는 맛이라고. 근데 저는 애초에 약간 사람이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회식 장소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리여도 어느 정도의 맛은 값어치가 있겠지.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어. 근데 별로 못 드시지 않았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 예약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몰라. 나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거 알죠? 연예인 DC. 아 말했어요 연예인 DC 그런 거 마냥 왜? 재난님 와서? 예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확히 뭐라고 썼냐면 네. 웹툰 작가 및 유튜버 유명인 아 자의식 과연 아 브이로그 아. 촬영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조용한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이랬어 그거 옛날에 파워 블로거지들 하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잖아. 잠깐만요. 그거 매니저하면 되겠다. 아니 이거 재밌으려고 지어낸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런 거면. 지어냈어요. 아, 나 진짜로 가슴 찢어졌어. 나 진짜 아니. 아니 그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럼 그 전화로 저희요 웹툰 작가랑 120만 유튜버랑. 트위치 스트리머 쌍배라고 하세요. 제가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행수 코치님. 저희 팀 아, 승리를 이끌었던 네, 행수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빙고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빙고 코치님 식사를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식사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파파존스는 빙고 코치님하고 행수 코치님 받침, 받침대로 거예요. 쓰세요 그냥. 네. 제 무릎을 올려놓고 가실 때 싸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끼리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피자에? 무슨 피자? 파파존스 존스 페이버릿 피자 존스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피자예요.
이 아, 진짜입니까? 창업주가. 아 정말요? 아, 진짜. 진짜요? 존스 페이버릿 피자 이름이. 아 지어낸 게 아닌가? 창업주가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피자. 저는 이것만 먹습니다. 왜냐면 창업주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바로 앞에 떠서 시켰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연양이 그 저 파스타를 좀 시켜주길 네, 바랬기 맞아요. 때문에 아. 요거는 소연양 거예요. 제 겁니다. 그러니까. 싸가져가서도 좋아요. 그럼 저희 거는 어떻게? 이거예요. 우리는 아 이거요? 우리 교촌 주머니라. 좀 넣어주시죠. 교촌은 이제 쌍매님이 네. 좋아하시니까 좀 신경을 썼어요. 신경도 하나. 여기 이거 부위가 어디? 근데 목뼈네요. 나도 목표인 것 같아. 목표를 좀 안 싫어하시나 봐요. 책임이 좀 별로다. 근데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팀 이게 대회가 끝나고 이 그 감동, 그 막 그 북받쳐 오르는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오래 지났죠.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이렇게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됐는지. 누가 회식을 하자 했어요? 아닌데 맞아. 왜 이렇게 늦게 만났어? 이거 앞에다 놓을 수 있는. 예예. 늦게 만나는 게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짜. 그지. 아 회식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누가 회식을 그래? 이게 우리가 1등 팀이라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되게 1등 팀의 그 감동. 아, 맞아. 오빠가 바빴어 너무. 무슨 소리야 그냥 그때 그러니까 전부 시간이 안 맞아서 쌍배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청년배님이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롤을 하면서 이게 좀 맞죠. 좀 많이 이렇게 부서졌다 했나. 부서졌다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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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그냥 부서진 게 아니고 금이 갔다. 금이 네 그래서 금이 간 부분을 수역 동선을 짜야 네, 되기 네, 네. 그리고 네. 부산에서 해야 되는데 몇 분이 반대하시죠? 저는 부산을 네, 원했어요. 네. 저도 부산이 좋았어요. 네. 누구야 반부산파? 반부산파가 몇 명 있었어요? 아, 누구야? 아무도 없었어? 저 부산 좋습니다. 좋았어요? 네. 빙고코치님은? 안 되잖아요. 저는 출근 때문에 출근 그 하셔야 되고 소연 양은? 전 상관없다 그랬어요. 쌍배님이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시긴 했어요. 아니,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 호텔까지 예약 다 해놨어. 진짜 꼬마 나 기억나는 게 뭔지 알아요? 행수 코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나 그래서 나 당황했어.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요? 예. 네. 아니 대신 말했어요. 그 쌍배님이. 아 쌍배님이. 행수 코치님이 안 될 거라고. 그거 맞잖아요. 행수 코치. 아닌 거 같은데 행수 코치님? 어 어디 뭐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한번 가죠. 아 저 언제 갑니까? 잡아서. 예? 언제 갑니까? 오늘 새벽 5시 반에 바로 가시죠. 예? 어? 바로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전. 오 진짜요? 어 좋다 잘 됐다. 나 내일 일정 없거든. 나도 없는데. 어? 소연 양은? 개인 방송 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재너님은? 예? 아, 재너님은? 아, 저요? 네. 재너님이 오히려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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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재너님이 망설이시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의견을 듣고 저는 이제 네. 딱 정말 참 눈치 없는 친구야. 근데 이게 표정이 안 썩는 친구가 있습니다. 표정 관리 못해. 아니 뭔 소리세요 또.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갈 수 있어요. 아 재너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아니 왜 저 저를 봤네요. 표정이 썩으면 또 계속 썩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저만 갈게요. 어? 저만 가서 2박 3일 있다가 그 브이로그 찍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서 괜찮으면은 여러분들도 후발대로 오세요. 네.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마지막 3일 때쯤에 여러분들 부를게요. 그래서 그걸 이어가서 일주일 코스로 뭐 릴레이야? 망치 수련회도 하고 다 같이 게임도 하고 거기 그 촬영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교관님들이 좀 하시니까 나 조성빈은 원래 삶을 왜 원래 삶을 살았었다. 왜? 그래서 이제 모두 평등해졌습니다. 아 시합이 오셔도 여의 쪽에서 시합. 아 그 S 코스가 아니라요? 아니 근데 C 코스인 전데. 여인숙은?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와도 간대. 막상 1일 2일차에 신라 호텔에서 막 어막 호텔에서 좋은 거 먹다가 3일차 우리 오면은 겐지스 호떡 체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겐지스 호떡도 맛있는 겁니다. 아 근데 맛있어. 무슨 거야? 난 너희들 오고 나머지 원래 나가. 기름이라는 게 우리면 우릴수록 그 깊은 풍미가 있어. 네.
맞아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쌍둥이 괜찮으세요? 그리고 네. 나는 여인숙에서 재워줘도 갈 거야. 아, 저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아, 진짜 다시 봐요. 같이 출발합시다. 어, 좋다. 잘 됐다. 저 그리고 중간에 집에 전화할게요. 가도 되면. 어. 그것만 어? 허락 받고 갈게요. 쌍둥이 당황하신 거. 쌍둥이 지금 표정 굳어지지 않나? 여가 여인숙도 아까, 괜찮아. 여인숙도 괜찮아. 아까 표정 얘기하시더니 본인이 굳어지는데요. 아, 여인숙 좋아해. 심지어. 아, 갑시다 그러면. 이거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많이 갑시다. 아, 점점 커지네. 네, 다시 많이 갑시다. 저희 이런 얘기가 원래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오빠 이거 진심이에요? 나는 어 진짜 진심이에요? 나 마음에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처음 여기 스튜디오 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우리 원래 회식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방송을 켰고 거기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스튜디오로 왔네? 그러니까 나 이 세팅 자체가 너무 본격적이야. 그러다 보니 부산까지 가네? 그러니까 난 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어 부산에서 그래. 또 뭐 할지. 아 또 쌍둥님이 어떤 걸 아, 쌍둥님 생각해놓은 코스가 있어요. 네예 예, 다 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전 코스에 꼭 케이블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 송도 케이블카가 너무 타고 싶어. 송도가 어디죠? 그 뭐 송도 있어요. 부산에도 송도 있잖아요. 인천도 있고. 아, 그 부산 사시면서 모르시는 거예요? 코스프레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 저, 코스프레 아 아시죠? 궁금해. 나 쌍매님이 어디 어디 다니시는지. 근데 막 제가 가가지고 민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는 제가 다. 아 그건 안 됩니다. 네? 어 뭐야? 그럼 쌍매님이 부산에 오시면 제가 돈을 다 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죠. 이제 갔다 왔다 이게 뭐지 뭐지? 왕복. 주원이 바꿔 하면 돼. 그렇죠. 주원이 바꿔 하면 됩니다. 명원 성민이랑 저랑만. 이제 오빠가 어? 내려가고 우리 둘만 주고받는 거예요. 어? 올라오면 오빠가 또 제 돈 내주고. 그러면 내일 가서 내려간 다음에 2박 3일 하고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 2박 3일 하고 저는 또 2박 3일 있다가 같이 또 내려가고. 아 이거 계속 한무 반복. 가짜 사나이야? 종칠 때까지야? 누구 한 명 종칠 때까지? 인사 문제 있어? 못해, 이러면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어. 가짜 사나이 한다고 했어. 가요? 쌍둥이 진짜예요? 아 이제 딱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입니다. 어? 진짜입니다. 저는 친한 게 없으면 개인 방송이고 뭐가 없어? 극진히 대적할 그 생각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일단 내일 내려갈게요. 와 진짜? 어 내가 봤을 때 진짜야. 진짜? 와 아니 왜냐면 내가 저는 개인 방송이거든요. 대박. 일정이 없어서 맞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제가 알기로 저도 가고 싶어? 아니 병원 오빠 그 팬이라서 카페 병원 오빠 스케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 내일 모레 스케줄 있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때는 아, 아쉽게도 올라갔어요. 자꾸 쌍매님이 저한테 모습 보고 보내거든요. 저 누가 왜 보내지? 무슨 왜? 뭐예요? 왜? 빨리 가고 싶다고요? 네? 아 빨리 가고 싶대요. 빨리 다섯 시 안 됐으면 좋겠다. 빨리 친정맨님이랑 빨리 가서 저 그냥 그 케이블 타는 상상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그 사람들 선입견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오면은 풀코스로 대접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 가짜로 존재하는 허구의 존재다. 허구다. 이걸 내가 깨부시고 싶어. 이 부산의 이야기를 부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막 허세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 그냥 아, 그걸 깨부수고 싶어. 그게 그래. 허세가 아니고 환상에 불고 싶어. 환상에 불고 싶어. 제가 그걸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동숙님 서세범님 다 됐고 3인이 같이 가. 에스코스끼리만. 아니 막... 왜 연락 따로 해서 같이 가면 되잖아. 그렇죠. 보증 좋죠. 네. 그게 두 당 50만 원짜리 코스예요. 어 진짜요? 네. 그게 롯데 호텔에서 투숙을 해주고 수액 비싼 걸로 하고 발머스 한의원에서 그 탈모 검사도 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겐지수호 이런 거 없고. 아 네. 아. 뭐였죠? 그 롯데 호텔 바에 가서 그죠? 20만 최소 20만 원 코스로 또 한번 들어가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세범님하고 한동승님 그 연락만 되면 손 잡고 가게. 아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컨텐츠를 같이 하고 계세요. 아 맞아요. 그 마크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아쉽게 이제 아쉽게 또 침착 매니만 좀 모시게 됐네요. 아 그래요? 어 저희는 예. 왜 안 모셔요?
예? 재능님은 C코스예요. 아아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저 겐지 아니 저 다시 반 올 수 있어요. 아니 또 갈 수 있죠. 아 지금 이거 끝나고 다시 반에 같이 부산 갈 수 있냐고. 아 다시 반 왜 이렇게 화났어요? 아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 화를 내. 아 저 무서워서 어 화를 내. 아 무서워서 못 가.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아니 아니 그러게 아니 그러게 아니 아니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생각 오시고 나오세요. 아 그래 그러면 가실 분 내일 5시 반에. 아니 그러면은 집도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집은 들려서 이제 뭐 갈아입을 아니 하고. 집을 어떻게 들려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럼 가면서 사면 되지 뭐. 그것까지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생필품 그날 그거는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사서 아 근데 나 오늘도 지원 받았어. 지금 입고 있는 그 어디야 그 뭐죠? 그 뱅뱅 가면은 그 흰색 티셔츠 3개 묶음으로 들어있는 아, 그 베이징 하우스 네, 베이징 하우스나 뱅뱅에 6장이 많아요. 있어요. 예. 그거에다가 바지는 최대한 간편한 면바지 위주로 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는 제가 지급해드릴 수 있어요. 하실 분 오빠 저기 창고에 티셔츠 많던데요? 많아요. 근데 저기 이제 뭐 행사할 때 뭐 보내주신 아. 게 있어가지고 아 제너티 제너 입으면 되네. 제너티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제너티는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왜요? 아니 뭐 아니 제너티 2만 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제혐이에요 짐작은. 아니 그 혐오가 아니고 네. 제너티라는 이 프리미엄을 네. 너무 간과해서 책정했다. 아 2만 원이 뭐야? 아 그럼 얼마 정도? 심지어 이거 인쇄를 안 하면은 그거보다 더 비싸. 어? 인쇄를 해서 가격이 떨어진 느낌이야. 아니 인쇄를 아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란 말이지. 아 그리고 다이아 통해서 했는데 네. 다이아에서 뭐 지원 없었습니까? 에 그게 지원해준 건데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지원 다이아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에요. 어 예. 난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아, 그 제작비를 지원했어요? 네? 예 네, 제작비 그 수익은 몇 대면수로 나눠? 아 그건 비밀이죠. 비밀이요? 예. 아 나누긴 나누나 보네. 네? 이런 식으로 취조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저 곤란해요. 아 다이아에서 평소에 잘해줘요? 아 잘해주죠. 예. 다이아 인력이 막 많이 부족해. 아 저 이러면 고소나갑니다. 이러면 고소나갑니다. 네 맞아요. 부산 그, 얘기나 하죠. 네. 제가 과거에 다이아 TV 들어간 적 있는데 거기 되게 아 다이아였어요? 다이아 예. 아니 다이아 혐오증 있으시네요. 오빠 왜 그러세요? 오빠 근데 이제 같은 소속이에요. 아 내가 알기로 다이아는 진짜 이런 말 좀 이게 셀럽들이 들어가 있는 셀럽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어서. 그러면 나는 셀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상위 셀럽이야. 저도 지금 아니, 추락했지만 과거는 셀럽이라고 불렸어요. 셀럽이었어. 아 좀 정확하게 말해 좀 쌤빡 느낌이 나요. 다이아 느낌보다 쌤빡이요? 아니 쌤빡은 어느 곳인데요? 쌤빡은 진짜 크리에이터들이 많으니까. 아 쌤빡 다이아는 이제 셀럽들만. 네. 저 뭐 디스패치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오 아, 야, 맞아 맞아 네, 나 봤어. 디스패치도 아니 디스패치가 뭐야? 디스패치에 그 연예인들만 나오는 그건데. 네, 그런데 좀 나오고 했어요. 나왔어. 왜? 그 연예인 막 그 연애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반응부터 왜잖아. 연애설 같은 거. 아니 뭐 그런 거 막 연애설이 아니라 이제 면제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뜬 거라서. 근데 그게 왜 기사에 실릴 게 돼요 그게? 네? 면제가 네, 왜? 저도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면제인 사람은 되게 많잖아.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근데 거기 쪽에 이제 쓸 게 좀 없었나 봐요. 네, 저 제 거 쓴 거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또 관심이 없는 거지. 심을 게 있어야지. 기사가 또 실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 그렇죠. 잘 나가니까. 티셔츠 판매는 순항이겠네요? 네? 티셔츠 판매는 순항이겠어요? 잘 팔렸어? 아, 저 지금 현재 몇 장입니까? 30장 넘게는 팔린 것 같아요. 오! 야 그래도 발전했다. 내가 살 때까지만 해도 17장. 기대치가 네. 어느 정도 길래 30장 팔렸다는데 5호를 아니 내가 처음에 네? 2장이었거든. 그 15배 팔았는데. 어 네 지금 많이 팔았는데. 욕하는 거죠? 이거? 아, 아니. 근데 그게 자물자물해서 티셔츠가 네. 제너님이 직접 그린 고양이 그림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강조하세요? 그거를 아, 직접 이제 그리고. 오빠가 아. 얘기를 해줬어. 그림 쪽으로 소질이 있고. 저 미대 지망생이거든요. 왜 제너니라는 캐릭터에 제너니 고양이를 넣었냐? 네. 그게 더 가치가 떨어진다. 아, 그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제넌이라는 브랜드도 사실 살까 말까. 아, 저 근데 제넌의 고양이 디저트는 네. 그 얘기였는데 그랬잖아. 네. 아까 회식에서 끝난 걸 왜? 아니 먼저 말씀하시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식에서 끝난 얘기를 아. 왜 끄집어내냐 이거. 아. 아니 맨날 자기들은 내 얘기 곱씹으면서 뭐 재절레절하면서. 아니 고양이가 이쁘더라고. 안 보셨잖아요. 아니 한 번도 보신 적 없는데. 고양이 어떻게 생기신지 아세요? 예. 네. 고양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고양이 종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오빠 말해봐요. 제 고양이 종이. 고양이 무슨 색깔이에요? 알지 갈색이잖아. 어 네. 하얀색인데요? 하얀색인데. 한 마리 더 있어요. 갈색 부분이 아예 없어요? 네. 네. 티셔츠에 나 그 굿즈에 나오는 애는 하얀 애. 엉덩이 부분 잘 봤어요? 엉덩이 부분 없어요? 아니 엉덩이 그 갈색 부분이 뭐 그 그 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 그런 흰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귀여워요. 그리고 네. 글자가 써 있어. 티셔츠에. 어, 네. MK라고 어. 이제. 근데 지금 아무리 말해봤자 한번 물으셨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나죠. 저 언제 이제 마무리를 주실지. 너도 이제 오늘, 당해봐. 네. 너도 오늘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저 지금 시간 땀나요. 지금 취조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만. 너도 당해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만할게요. 네, 오늘 거요. 다시는 내지 마세요. 아, 그럼 다른 걸로 낼게요. 티셔츠 안 내고 다른 걸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뭘로 내실 거예요? 냈다고. 아니 왜 정색하면 쌍만이 왜 정색하세요? 아 저 약간 신발 아니, 같은 걸로. 아 신발? 그것도 고양이? 안 할게요. 저 고양이 다 안 낼게요. 아니 네. 그냥 제너님 얼굴이 난 크게 들어가면 훨씬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샀습니까? 사실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전 무조건 사요. 아 전 무조건 삽니다. 저 10장 저는. 어 그래요? 어? 베드라지 티로 쓸게요. 제넌 얼굴. 제넌 얼굴. 나 한 장 살게요. 아, 요 어. 11장. 나도 하나 사. 하나 사고. 네, 지금 12장. 소연 형하고. 아니 저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0장 산 거 하나 드릴게요. 아. 아, 재고처리도 하나 사세요. 한 장씩. 아, 예, 예. 진짜 웃긴 게 아, 제가 드릴게요. 나. 재원이가 언제 한번 방송을 하고 저한테 호스팅을 해준 적 있는데 한 2,000명인가? 팅을 해줬는데 그 2,000명한테 어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티셔츠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2,000명이 도배를 하면서 그걸 왜 사 이러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시청자분들 친데레 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격이에요. 예 그슬 그시라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 얘기 이제 그만 좀 하면은 아니 뭐 좋은 얘기라고 아니 이렇게 말해도 지금 한 장 더 안 팔려요. 저도 그냥 예 넘어가는 게 저 그럼 마지막 주소만 알려주세요. 네이버에 아 아니야 아 제발 좀 아 제발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제너님이 아 지금 땀나요. 모델을 해서 진짜 멋있어. 아 이거 돌렸다는 거죠? 아 아니요 아, 저 너무 아니 어떤 사진이길래?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굳이 뭐 아니, 나 근데 나 진짜 멋있었어. 아. 일단 형 드실 거예요? 뭐 굳이 막 서서 네이버에 제넌 티셔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오빠 구글 말고 네이버. 잠시만요. 어, 네, 네. 어, 구글 안 됩니다. 구글 안 돼. 왜요? 좀 위험해. 이상. 네. 오 나오네. 그거. 래퍼 그거. 쳤다가 완전. 래퍼 도끼 쳤다가 큰일 났네. 아 래퍼 도끼. 착착착. 어 나왔다. 아아 이제 좀 이제 이거 좀 안 보이지 않네요? 방송에 어떻게 나? 어? 아 그거 말고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할 거예요. 다른 거. 어 이거 되게 예쁜데요? 이렇게 내려봐요 스크롤로. 네 다른 걸 원할 거예요. 이거? 아니 저거에 아, 여기 야 이미지가 왜 아니 이거 아 저 미안해요. 아니 왜 어 나 진짜 멋있는데. 아 쌍뱃네. 아니 나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 느낌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 근데 좀 다리 길이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레고처럼 나와버려가지고 아니 멋있잖아요. 왜 웃으세요? 레고처럼 너무 아니 예 1대1로 티셔츠 야 약간 영국 모델 느낌 아하 그만하세요. 어. 이제 조금 좀 지어주시죠 이제. 아 잠깐만 원래 영국 스타일이 약간 좀... 저렇게 깔끔한 스타일이야. 아니요 저 이게 티셔츠예요. 네 아니 뭐 굳이 근데 이거 진짜 잘 그렸다. 괜찮네. 네. 그죠? 쿵그림 그거 A는 진짜 괜찮아가지고 나 샀다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홍보해 주셔서. 야, 이거 지금 재능 티셔츠 검색하면 나와요? 어,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맞습니다. 그 다이아TV 가입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네이버 페이로 그냥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으로. 아니, 서아 서는 고맙긴 한데. 어? 뭐, 뭐. 고맙네. 아 몰라 나는 약간 장사꾼 기질이 있나봐. 몇장 찍었어요? 싶어. 네? 아니 그거 주문제작이에요. 또 안 팔릴 것 같다 해서. 아 제가 근데 대신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며칠. 저도 주문한 지 한 4-5일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물어봤더니 너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제작이 지금 딱 주문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만들고 들어간대요. 아니 나보다 더 업무하는 사람 처음 봤네. 네. 아 나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이 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 아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요. 아니 진짜 멋있어. 예. 서부 개척 시대에 보는 것 같아요. 아 훈훈하네. 아 훈훈한 뭐. 이거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높게서. 아 감사합니다. 심장님은 오빠는 하나 뭐. 예, 맞아. 같은 거. 오빠는 내신... 뭐 하나 내신 거. 저는 일단 그 여러 가지 굿즈를 많이 냈는데. 제일 대박 났던 거. 다 반응이 안 좋았어. 어? 에이. 이게 어떤 거 내셨는데요? 도장도 있고 이말년 도장이요? 아 도장이요? 이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 앞에 도장을? 문구류 각종 네. 그리고 뭐 손난로 노트 손난로 저 편의점 사는 거 썼어요. 나도 아. 겨울 때 신기한 거 쳤습니다. 미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고. 나는 계약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면서 아. 조호민 작가님이 선봉대가 돼가지고 신나게 깠어요. 과자도 있지 않았어요? 과자? 과자도 있었어요. 맞아. 나 과자 아, 과자 편의점에서 봤어. 그리고 그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전설의 쿠키라. 그리고 아니 과자 자체는 괜찮은데 일러스트가 좀 약간 먹기 싫다고 해서 좀 약간 거감이 들어. 맛은 있는데 사기 싫다는. 오히려 콜라보를 해서 더 안 팔린. 근데 이제 안 나오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아. 근데 잘 찾아보면 재고가 있어서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신호등 지진 같은 거네. 인기가 네, 인기가 이제 좀 인기가 막 아닌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냄새만 팔 수도 있어. 그 허니 버터 치즈랑 그런 거. 그런 거 냄새만. 이제 오빠 진짜 팬들은 그런 거 사놓고 소장용으로 안 먹고 이렇게 전시해놓고 막 진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중고나라에 침착맨 과자 20만 원에 팝니다 막 이러면서 와. 떡상 막. 아 갑자기 뭐 떡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거면 재난 티셔츠. 아니 왜 또 결국은 또 왜 그래요? 과자는 상하는데 재난 티셔츠는 안 상해. 화려도 많다. 아 그건 제가 귀여운 고양이 그림은 덤이야. 아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인기 많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왜 아무도 술을 안 드세요? 저희 따라 한번 하죠. 진짜 저 아무거나 강화하면 드세요. 아, 네. 아예, 아예 술을 아예 안 드시네 다들. 블루우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착을 드셔야 돼요. 아니 꼰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 깠는데 이미 다 드시고 계셨던데? 아 내가 깠는데 저기 있다. 아 오빠도 볼루와이저거 아니 제가 가져갈게요. 어이구 휴지가 나오죠. 아, 지금 상근님 그렇게까지 예. 아유. 아이고. 아, 이렇게 오고 싶지는 몰랐는데. 무슨 일이죠, 일단? 이게 흥분했었어요. 광화문은 흥분했었군요.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생님. 아니야, 내가 밀어 가지고 아니, 내가 밀어 가지고. 그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뭐 꼰대지 그게 아니고 그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예 자제를 하시는 그 모습에 반응을. 아니 침착맨이랑 술 먹는다고. 아니 또 왜 여기서까지 또 먹고 있네. 여기서까지 또 왜 그렇습니까? 그래. 그만하세요. 아니 오늘은 좋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도 했고 아니 다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이렇게 침묵을 도모하는 자리에. 나도 솔직히 얼굴 보면은 또 다 풀리고. 그렇게까지 안 할 줄 알았어, 그죠? 막 디스코드 막 얼굴 안 보니까 막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오빠도 똑같아. 근데 쌍매님이 오빠는 그 서령님 눈을 안 마주쳐요. 저 계속 보는데 아예 안 마주치던데요? 안 봐요. 아예 저랑 다 화면상으로만 봐. 디스코넥트를 안 해요. 그니까. 왜 자꾸 그런 거 아니 궁금해서요. 나도 그냥 터트려버릴까. 아니 뭘 터트려요. 제발 그러지 마. 방송 끄고도 신나게 싸웠어 진짜.
오늘. 아 근데 아니 싸우지 않았어요. 아까 예. 언제지 그 사람들 다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땅맨님이랑 예. 저만 남았었는데 땅맨님이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러셨나? 어? 어? 막 뭐야? 아, 이거 약간 멘트 부러워서 그런 거였어요? 뭐, 그동안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 아니다 아니 잠깐만 그 뭐라고 했지? 아니 백사장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했어요? 난 그래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응. 늦게 오셨나요? 아 맞다 맞아 어, 누가 술을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 말했어요. 그래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 여기, 연기, 연기가 껴서 미화를 했나 봐요. 이게 사람이 너무 존나 싫으면은 미화를 하게 돼요. 아시죠?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왜 저는 안 지켜주셨어요? 네? 왜 저는 안 지켜주셨어요? 아니 여기는 안 지키면 다 큐가 돼. 아... 지켜줍시다. 예? 네? 갑시다. 아니 좀 모자란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부 그런 걸 왜 이렇게 집요하게 후벼파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는 말 꺼내지 않겠습니다. 어 투자 한번 할까요? 티셔츠 네. 아 제발! 아 제발요! 제발! 당신 두 장 아니 그만해주세요! 그냥 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끼리 뭐... 여러분 어? 술이 없네? 어? 저는 콜라로 주세요. 콜로? 콜라? 콜라? 이걸 통처님은 계속? 뭐가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저번 말하는 게 뭐냐면 통처님은 이제 시청자분한테 네. 평생 이렇게 약간 두드러마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요. 두드러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뭐 계속 끝없이 이제 끝없이 이제 그 뭐야 그 뭘 끄집어냈다. 어,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습하려다가 더 이상하게 됐어. 지켜주제니까.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 이게 화제가 아 저희가 그 아까 부산 얘기했던 거 맞아죠.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습니다. 아니요 눈치 많아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부산 가면은 저희 어디부터 데려가요? 아 저 지금 궁금해. 일단 자기 사는 그 양정 안에서만 좀 도는 코스예요. 아 저 동네 한 바퀴 도는 이런 네, 느낌으로. 그 안에서 비싼 것만 아. 골라서 좀 대접해 준다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 맞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이제 서면 네. 친형배님이나 이제 다른 분 오시면 네. 네. 아 다른 분들 아니고 집장배님. 아유 저 막 급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니 친형배님 네. 오시면 이제 어 저는 에스코스니까. 아 네. 그냥 뭐 서면 갔다가 해운대로 가서 그 송도 케이블. 예. 네. 네. 그 송도 케이블 뭐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타시고 아 스릴있게 네 타시고 살아남으시면 이제 양정 오시면 돼요. 아 살아남으시면 그러면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쌍배님은 자기 스스로 평가했을 때 무슨 코스예요? 자기가 자기 코스를 자기가 자기 코스를 왜 정합니까? 그건 뭐 그 지금 자기한테 주는 선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자기한테 선물 내줘. 희재양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아직 이해를 못했어. 그 친구가 왔을 때 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창을 열어놔. 나 안 해. 아 이러면은 좀 달래줘. 많이 달래줘요. 상빈이가 달래줘 좀. 상빈이가 하면 또 풀잖아. 상빈. 맞아요. 상빈이가 가. 그때처럼 해요 또. 그럼 가요. 기다리고 뭐, 있잖아 희재가. 아니 뭘 하는 거야? 아 희재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좀 풀어줘. 아니 쌍배님 앉아봐요. 봐봐 기다리고 어. 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별거 많다. 근데 그거는 갑분싸 돼. 아니 근데 갑분싸 되고 이런 거는 갑분싸가 아니더라도 갑분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시잖아요.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아 창이요? 네, 갑분싸가? 옛날에 상주로 치면 원소 고초가 그런 말했죠. 예. 어, 타고난 건 절대 평생을 해도 메꾸시지 않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러니까 창 부분에 있어서는 타고나신 거예요. 이게 이거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찌하여 나 상빈을 낳으시고 백사장을 낳았는가? 왜 그러니까, 재능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못 이겨, 못 이겨. 네, 못 이기는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있음의 존재함에 쌍배님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 백설량님이 없으면은 이건 거의 뭐 쌍배님이 창을 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탱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라는 이미지가 없으면 당신이 빛이 못 나.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둘이 왜 너를 없으면 어. 빛을 못 봐 내가?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 아시죠? 네, 하셔서 빛과 어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종이를 반으로 접은 거. 아니 되게 들리듯 말듯하네.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쌍대님은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 방종할 때마다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좀 방종할지 누구지 이래라 저래라 했어. 뭐, 아니 이거 좀 하지 마십시오. 조금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해 그냥 서로. 에? 아니 왜 이렇게 어? 이게 오늘 좋은 날. 어?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지금 되게 어색합니다. 어 진짜 나 갑자기 순간 아니 근데 저는 얼마 숨이 막혔어요. 저 당사자인데. 내가 이 중간에 껴가지고 네. 나는 진 너무 숨이 막혀요. 그러면 나 여기 한번 올래? 어? 여기 한번 와. 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아 쿨타임 어, 돌아서 좀 쿨타임 돌았으니까. 근데 오늘 근데 수민님이 힘 좀 많이 줬잖아. 아 네. 진짜 깜찍하셔. 로테이션인가? 무참하지 말고 시대 같잖아. 아 나 이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에 힘 많이 주셨네. 근데 아니. 아 진짜 죄송한데 이거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 혼자 즐겁고 혼자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나는 진짜 많은 것 같아. 창이다 그냥 나는. 근데 초딩 싸움 보는 것 같아 약간. 그 너 싫다 막 너 싫다 이러는데 서로 막. 아니 있잖아. 그거 같아. 여기 필통한 게 두고 할굴시대 써본다 그런 거지. 아 손 넘으면 내 거다. 진짜 딱 그런 거 보는 거야. 지우개 자르고 넘어. 아니 네. 심각한 건 본인들이 심각한데 남들이 보면 재밌어. 아니 그리고 나는 이 순간적으로 난 삼국지가 보였어. 뭡니까? 갑자기요? 회사자와 손책이 엉겨붙어서 싸우는 거 있죠. 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한 명 죽을 때까지? 저는 몰라요 삼국지. 육탄전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주먹으로 싸우는 거. 나올 거 같아가지고. 근데 오빠 저 느꼈어요 방금. 저는 진짜 창이라고. 뭔 소리야? 타고 났어. 안 돼.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걸 지금 타고 지금 깨달은 게 타고 난 거. 아니 이건 진짜 악진애냐? 근데 아니 레알로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 세상엔. 아니야.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아니, 네, 아니, 네. 아 내가 어?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지 더 좋아 세상은. 맞아. 그래야지 남들이 더 빛을 보지. 그러니까 희재하면 충분히 그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지 말자. 넌 아프리카 가는 거지. 신에게 감사해야 돼. 니도. 너도. 우리 일이래. 아니 왜 자꾸 왜 나를 상해 두고 왜 이렇게 사람 싸움만. 오빠는 그거 중간에서 즐기잖아요. 솔직히. 중간에 껴서 숨 막히면 이거라도 즐겨야지 그러면. 난 왜 있어? 나 이거라도 즐겨야지. 우결충이라도 해야지. 우결충? 정신 나갈 것 같아. 자 이거 해서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도 그 회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좀 온라인상으로 좀 뭐 같이 좀 뭐 재밌는 거 좀 하고 이렇게 얘기 좀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고쳤어? 게임 같은 거. 아, 우리 네, 그거예요. 네. 어몽어스. 근데 그거 좀 이제 좀 저 카페에도 막 올라왔어요. 아, 물론 좀 처리 몰라요. 좀 지나긴 했지만은 우리끼리 하면 또 다르나? 우리끼리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할 거면은 그 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원 모자라서 싸우지 않기로 돼요. 약속을 해 줘야 돼요. 두 분이서. 누구랑 합동으로 선언을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 그 유치해지는 거죠. 그게 싸우지 맙시다 앞으로. 알았지 상빈아? 그게 엄청 유치해지는 거야. 상빈아 대답을 해야지. 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대답을 해야지. 상빈아 싸우지 말자. 진짜 제발 싸우지 마. 방금 점수가 누가 왔어. 자 사회적 지내.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단톡방 보면은 부모님 자식들 계속 싸워. 속이 새까매져 진짜. 막 이래. 막 둘이 얘기하다가 보면은. 오빠가 야 나 토할 것 같아 그만해. 어 나 진짜 한 10년 뒤 채우는 것 같아. 자식 두 명 싸우는 것 같아. 사춘기 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방금 좀 이상한 말을 할 뻔했다. 어떤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아, 결국 아닙니다. 말하게 돼 있어. 아, 저한테만 사춘기 네. 해도 되는지 안 돼. 네,
말할 말인가요? 비방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백설향이 엄청 예쁘다. 아니 뭐 취한 거 같다. 뭐뭐 뭐, 아니 근데 뭐 뭐지? 자꾸 예쁘게 보고. 뭐 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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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향님 엄청 눈에 넣어도 안 엄청 띠띠띠띠. 아 정말. 아 뭐지? 그래서 아, 봐봐 어? 봐봐 애초에 방송을 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내가 했으면 또 창났다 뭐 이러면서 창을 열어 이거 도와줬을 텐데 이 사람이 하면 아 크크크잖아. 난 이게 별로 억울하다고. 근데 즐겁기도 하죠. 근데 누나 때문에 즐거워. 안 즐거울 수도 있어. 네. 근데 즐거울 수도 있어. 도박이네요. 봐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창이냐고. 기재형 잘 봐요. 이 자식 이 상빈 이 자식 그만해. 그렇죠. 이 자식 이 상빈 이 자식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시즈한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얌전해지냐고. 아니 이거 봐야 돼. 여기 너무 심해. 나 손에 두 손 이렇게 공손히 모았어. 그게 킬폰인데 안 보여. 아니 근데 김말로 뭐라 하신 거예요? 물. 아 이재양이 어. 진짜 그 사춘기 그 자식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 말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아 딱 그 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하지만 저는 방송이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 뭐 다시 돌아가는데 재능의 영역이다. 네 이거는 저는 타고났어요. 이게 방송이 현실이에요. 이게 다큐예요. 저는 삶과 방송이 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게 제일 고질병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 죄송합니다. 이게 난 너무 죄송해. 사랑나. 이렇게 죄송한데 죄송해. 나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점점 저의 마음 속에 가지런히 모아지는 거죠. 물음표 올라오면 보여? 물음표를 하신 분들도 이제 점점 제 마음 속에 가지런히 빛을 이렇게 모일 겁니다. 글쎄 제발 종 X같은 소리 들어와. 아니 그리고 재훈이 여기 앉아. 재훈님 예? 얼굴 왜 이렇게 뭐 아기 아프냐고 하얘냐고 이렇게 채팅이 뭐 올라왔어요. 저 연마가 원래 하얘가 너무 네. 아 근데 이거 바텀 코치님 얼굴 한번 보여. 예, 예.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아, 왜, 아 코치님들이 앞에 보시는 게 진짜 귀여워. 네, 왜 코치님들 앞에 다 행수님도 보시고. 아니 저 이제 아니 또 한 번씩 돌아가서 일단 한 번씩 돌아가세요. 네, 그게 낫죠. 아 부담스럽네. 나오시죠. 진짜 깜찍하게 생겼어. 어 죄송합니다 아니, 마이크. 1열 2열을 백설령님하고 쌍배님 그 자리를 좀 어긋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약간 안 싸우게. 혹시 막 제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건배기가 좀 필요하는. 여기 들어가 있고 백설령님이 저기 아니 반성의 자리도 아니고 여기 네. 오시는 길을 네. 난 지금 혼자 생각의 자리에 있어. 흰색 검색해가지고 막 데뷔도 너무 그거야. 아 생각의 자리야 지금.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코치님은 네. 그 뭐예요 그 롤 학원 강사 하시잖아요. 학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죠. 젠지에서 학교를 네, 그래서 저희 학교죠. 쩐다.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인정하죠. 고졸로 네, 서부 교육청 미국 서부 교육청 졸업장이 나와요. 오. 왜 미국 서부 미국 학교예요. 와. 그게 한국에 있어요? 네. 와.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죠. 시청자님께서 유학을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학교 느낌이죠. 막 제니 다니고 막 했던 외국인 학교. 그런 건가? 아, 네,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외국인 학교. 그래서 학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선생님이네요,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죠. 근데 정확하게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네, 근데 뭐 e스포츠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우리 e스포츠 선생님 멋있다. 약간. 근데 롤만 안 쳐요. 그럼 그것도 가입 돼 있어요? 그 교사 연금? 그거 아니 그거를 왜 처음 들어봐요? 아니 뭐 교무부장님도 있고 학생부장님도 있고 원장님 계시고 약간 그런 느낌. 왜 원장님 있지? 네, 저도 부장님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부장 원장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영어 학교랑 e스포츠 예. 학교는 따로 돼 있는데 e스포츠 수업 듣고 영어 수업도 듣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 검정고시 안 되면 롤 네. 학교 다니다가 안 되면 검정고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돼요. 아 그렇구나.
되게 특이해. 그걸로 막 대학 가고 가니까. 뭘 수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편해요.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농구 선수가 그 농구 선수 그 이제 스포츠 계열로 대학교 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e스포츠 계열로 대학교 가는 거예요. 오. 그런 개념이에요. e스포츠 대학교가 있어요? 네, e스포츠과가 있어요. 외국에는. 미국에는. 가시려고요? 아니, 못 가. 갑자기 그럼 너무 가면은 뭘 해요? 가면은 학과가 뭐 롤과가 있고 뭐 네, 지금은 크래프트과가 있고 이래요. 롤이랑 오버워치 두 가지 종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배가 사라질 수도 있네요. 왜냐면 게임이 인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롤과 선배들은 후배가 사라질 수도 뭐, 있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 조금 있는데 거의 안 망하죠. 히오스과도 있었어요. 아. 아니 히오스 그건 망할 것 같아요. 그 게임 애착이 많이 가나봐요. 히오스가 재밌어요, 롤이 재밌어요. 둘 다 해보셨잖아요. 저 히오스 안 해봤거든요. 조금만. 히오스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와우가 재밌어요. 뭐 오버워치가 재밌어요.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AOS지만 그냥 다른 게임, 다른 게임. 종류가? 호흡도 다르고 그냥 뭐 다 달라요 그냥 아예. 네, 히오스 잠깐 해봤는데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어요. 기계 롤도 그렇지만 롤도 5인이 같이 하면 더 재밌지만 네. 히오스는 진짜로 친구들끼리 해야 재밌어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이게 호흡이 너무 중요해서 그 다섯 명이 아 이게 안 하면은 너무 더 답답해. 롤보다 더. 맞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얘도 잡고 이게 좀 힘들어. 가능은 한데. 백설형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그래서 히오스도 재밌어요? e스포츠화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러면 그 롤 교수님도 그 막 무슨 선수 출신으로 있겠네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외국 롤 학 e스포츠 학과의 그 네. 교수님은 네. 선수 출신인가요? 그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까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침착맨님은 왜 롤학원 등록 안 하죠? 좀 왜요?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놀러오세요. 그렇게 막 학교라니까 롤 학교라니까. 근데 학원도 그냥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학교잖아요. 근데 학원도 희망하는 분이 많아서 이제 학원도 있어요? 네 이제 올해 이제 8월에 오는 8월에 학원도 같이 해요. 그럼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어요? 네 두 군데 있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학원은 진짜 롤만 배우는, 학교는 이제 미국 대학교를 목표로 다니는 거, 그런 거. 두 군데가 이제 되는 거죠. 두 군데 이제 오세요. 소리가 이렇게 뒤에서 쫙 오니까. 아니 왜 눈이 촉촉해요? 오셨어요? 아니 이거 감동만 하고 롤이 왜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아니 왜 눈이 막 촉촉하지? 소로 씨 일로 오세요. 쌍매님은 그러면 아 저 화장실 갔다 오거든요. 네? 아 그래요? 플래티넘까지 찍지 않았었어요? 아니 전 골드까지 찍었습니다. 플래티넘 못 찍었어요? 지금까지? 예. 못 찍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야죠, 아래로. 네.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급하게.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새로 가서. 아 제발 가라. 제발 가. 아. 경고드립니다. 아니 팀원이 화장실을 가는데 제발 가라니. 자제하겠습니다. 참 없으니까 봐봐요. 좀. 적적하잖아. 맞아요. 아니 방금 창나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뭔 아니, 얘기하다 시험이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뭐 말 안 했어. 롤 학교로 가면 한 2, 3개월만 다녀도 그게 실력이 막 일취월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근데 게임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좀 노력해야 공부처럼 해야 돼요 사실 롤도. 그러니까 게임도 공부처럼 해야지 이제 늘잖아요. 쌍배님 이론이 갈 때 공부하시잖아요. 아 예, 저도 공부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 질문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 롤 수업을 받다가 네. 누가 롤 하다가 빡쳐가지고 욕을 하면 벌점 카드도 나가요? 저희 이제 인성 점수. 아 그런 거 따로 없고 이제 저희 이제 학교로 갈게요. 이제 학교에 이제 좀 뭐 저희 규칙에서 이제 벌칙을 주죠. 근데 애들은 말 잘 들어요, 되게 근데. 순해요? 네, 되게 말 잘 들어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태교. 그러니까 태교 입수. 아, 태학 당한 학생 아직 없고 그냥
소환 세우고 그 강물에 입수. 캐릭터 입수해서 나왔다 들어왔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 없어서 아직 힘들면 바드가 종쳐. 그래서 다행히도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편하게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데 혹시 올 선생님 중에서도 네. 약간 좀 그런 약간 뭐 급이요? 그 아니 급이 아니라 뭐 호랑이 선생님 같은. 아, 뭐, 학생부 선생님 같이. 예, 아, 그런 분 있으신지. 롤 호랑이 선생님. 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마 스타일, 아빠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전 자유로운 스타일이 있고. 네, 저는 약간 엄마 스타일처럼. 엄마 선배님, 스타일. 저는 뭡니까? 네?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약간 전 프로토스 같은 거. 아, 전 프로토스입니까? 섞여 있죠. 예, 섞여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약간 섞여. 악한. 예, 황혼의 집. 악한. 아까 딱 그 그런. 아, 오케이, 악한. 그러면. 뭐 자웅동체? 그 가사 엄마 같은 거예요. 가사 자웅동체 좀 아 자. 아니 해수코치님은 저 현실 때 할 때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셔서 이 매서운 부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아 제가 근데 쌍배님한테 하는 거를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주 그냥 몰아 세우세요. 아까 쌍배님한테 할 때는 쌍배님 여기 갔죠. 그리고 팀원이 쌍배님 때문에 여기로 왔죠. 네. 그래서 다 죽었죠. 쌍배님 잘못이다? 네, 쌍배님 때 다 죽었죠? 입수. 네, 이거 왜 했어요? 선생님 입수. 맞아요. 이제 약간 아, 왜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보통 예? 대답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설랑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 기준으로. 예. 예. 근데 그 쌍배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화났던 적 있어요? 저요? 예. 진짜 뭐. 나 봤어. 어? 진짜 아니, 막 찐텐으로 화냈던 게 어, 나 봤어. 내가 실제로 아, 목격했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니, 동영이 작고를 먹을 때 무빙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걸음 움직였다고. 아. 이거 내가 무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고 봤어. 신기해. 그러면 자기 그 코딩대로 안 되면 게임이 재밌어요?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아, 본인의 이게 뇌관이라 어? 그 아바타 소개팅이잖아. 어. 거의 무슨 정답지가 정해져 있고 거기 따라서 가는 거잖아. 맞아? 그 약간 옛날에 그 약간 썰 하자면 그 뭐야 그 뭐지 센수학 그 센수학 그 쉬는 시간에 5초 만에 이 정도 한 2페이지 되는 거 전부 다 풀었는데 약간 정답지 봐가지고 빨리 그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코딩을 하는 거죠. 이거 기억력도 좋아야겠다. 어, 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머리 되게 좋으시다고. 아,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한 걸음 한 걸음. 쌍배님 머리가 좋다고? 아 근데 머리 나쁘다고 뭐. 기억시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아. 머리에 넣었어요 그냥. 당금질해서 계속. 그래갖고, 아니 그래갖고 동선을 많이 안 가르쳐줘. 왜냐면 동선이 하나 이제 다 입력돼 있으면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 나가니까. 그래갖고 진짜 한 대회 동선 3개 4개만 맞죠. 한 네. 하루 6시간씩 계속 돌립니다. 네. 맞아 맞아. 협곡에서 계속 돌립니다. 안 보이는 데서? 예, 그 뭐 종 칠 때까지 진짜 계속 돌립니다. 입수했다가 나왔다가 예, 입수했다. 계속 돌립니다. 상근님 지금 티어가 어디예요? 네? 상근님 지금 티어가 어디예요? 시호사님요. 예? 예? 뭐라고요? 다른 나라 온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실버 3? 예. 아. 뭐 나랑 별 차이도 안 나. 근데 저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좀 근데 치아미들이 막 안 배우셨잖아요. 네. 저는 많이 배웠잖아요. 어. 그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 이게 창피하다고 실상. 그리고 치아미님이 한마디로 잘하신다는 거죠. 아직 가능성이 아, 있는. 네. 그럼 듀오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둘이 이렇게 듀오 하는 것도 괜찮죠? 차이가 않나? 없어요. 저 한 번만 이기면 실버 사거든요. 근데 이게 종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종칠 때까지. 골드 달 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드까지 가는 거죠? 못하면 그건 천천히 얘기, 생각하고. 아 그걸 나중에 정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잡히면 그때 이제 정해야지. 지금은 그냥 그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생각 있어요? 의향은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황제 공명전 아 아 있습니다. 아 하시죠. 지금 그 실버 그 스트리머분들 많이 계세요.
저번에 뭐지? 한국 실버 켜남 하시는데 걱정했어요. 잠 못 주무시는 거인지. 그때 제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켜남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 이게 자고 와서 풀 컨디션으로 갉아먹어야 되는데 갉아먹힌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했어요. 롤을 만만하게 보셨군요. 아, 난 진짜 우쭐했나봐요. 코치님들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야 그럼 따윤이도 어? 따윤이도 뭐 탈 실버라는데 어? 같이 하면 야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아. 힘든다. 그냥 라인전 맨날 반반에 그냥 반반충이야. 반반충 그냥 팀원 룰렛이었어요. 맞아 끼네요. 팀원 룰렛. 내가 잘해서 라인전을 압도하면 네? 반반충이 안 돼. 네. 라인전을 항상 지거나 반반 가니까 채팅이 안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네. 그냥 그 랜덤 뽑기에 뽑기 그냥 팀원 뽑기가 되어버려. 팀 잘 나오면 이기고 그 다음은 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내 위치였다. 반반이 갔다는 거 자체가 내 위치다. 아, 근데 지금 백선호는 진짜 간 거 같은데. 아니 아면 우리가 불러주기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쌍배님이 네. 여기 카메라 하나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돼 그냥 기다리죠. 아직도 화장실이면 어떻게 어. 내려와요? 아 맞아 그냥 계세요. 아쉬워하시는데요? 아니야 큰일 났어. 들어왔으면 나는 구속이야. 뭘 들어가 아니 왜 들어가요 거기는? 아니 왜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확인하고 이거 자체가 엄청 신뢰라고 어. 오늘 땀 많이 빼지네 사장님. 어, 저도 긴장돼요. 어. 어몽어스요? 아, 저희 게임 한번 여기서 그냥 정해볼까요? 네. 약간 우리 다음에 이것도 같이 생각했어요. 한 명이 로라미, 나머지 사람이 다 분수하기. 아 여기 한 명 게임하고 뒤에서 네. 그거 무서운데요? 지옥물. 아, 그거를 코치님이 하지. 개지옥이다. 코치님이 로라미. 아,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이거 오디오가 살아남을라나? 그러면 다음에 게임을 뭐 하죠? 어 저희 뭐 단체로 할 수 있는 게임 뭐 있죠? 팀장님은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게임 부장. 아 게임 부장이요? 네. 어떤 거죠? 게임 골라오는 거. 아 게임 골라오는 거요? 할 만한 거. 부장인가요 그게? 오락부장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만한 거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 어디다 어몽어스가 제일 인기 많아서 지금 어몽어스 하는 게 네. 약간 마피아 게임 같은 거죠? 네네네 마피아 같은 게임. 야추도 재밌대. 야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위 돌리는 거. 나도 그게 그거 잘 그걸 모르겠어. 닌텐도도 있고 스팀에도 있어요. 아 스팀도 있구나. 해봤는데 한두 판 하면은 적응이 돼요. 어려워요? 머리 좋아야 돼요? 머리 좋을 필요 없어요. 주사위만 잘 돌리면 돼. 근데 능지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전략을 세워야 돼. 근데 야츠는 좀 여러 단에서 못 하지 않나? 아니 근데 그 야츠 이런 거는 좀 약간 걸리는 게 커야지 재밌을 것 같아. 아, 와 약간 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한 뭐 82시간 방송 2인밖에 못 하고 82시간 이런 거 별론 거. 82시간? 아니 그냥 누구를 위한 거? 그냥 위에 꺼내 봤습니다. 아 예. 본인 걸리시면 하실 예. 거예요? 예? 걸리시면 하실 거예요? 그럼 아예 안 하죠. 뭐야 야츠 또 그 뭐야 뭐 어몽어스 또 뭐 없어요? 그거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그 어몽어스에서 디시트라는 게임으로 살짝 넘어갔어. 아~ 살짝 넘어갔어. 이게 그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디시트는 뭔데? 네? 디시트는 뭔데? 그냥 디시트죠. 디시트도 똑같아요. 마피아 게임. 네. 아~ 마피아 게임인데 이제 총 쏘는 약간 괴물이랑 예, 총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나눠져서 하는 거예요. 누나가 해봤잖아, 소연 누나가. 왜 가만히 있어? 아, 이거 근데 몇 판 하면 질려. 아. 디시트 재미없어요? 그건 뭐예요? 종이접기 킹은? 재밌어요? 그게 뭐예요? 종이접기 마리오 킹? 그 페이퍼 아. 마리오. 예? 그게 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보는 맛이 좀 있어야지. 카페에 추천글이 엄청 올라왔어. 아, 그래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다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맞나? 아, 싱글 게임이래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국지 5를 키고 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웅결
맛집 그 시나리오 반동탁 연합군 시나리오 하나씩 다. 차라리 개덴푸드 하는 게 더 낫지. 저도 개덴푸드로 트랜스폴 같은 거 해가지고. 차라리 개덴푸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상이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면 진짜 히오스 해보실래요? 히오스 근데 다섯 명밖에 안 돼. 히오스 몇 명이죠?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밖에 안 돼. 아 다섯 명. 여기 다 수용이 안 돼. 아 그러네. 아니면 열 명이 돼서 내전으로 가. 나 히오스 왜 한 일곱 명 여덟 명 있는 줄 알았지? 안 그래. 왜냐면 길 잃은 바이킹이 세 개를 한 명이 조종할 수 있어. 어 카트라이더도 있는데요. 카트라이더? 근데 카트는 좀 나와요. 카트로 어떻게? 해? 실력이 좀 있어야 돼서. PC방 나와요. 나 아니, 카트 좀 뭐지? 잘하는데. PC판 새 버전. 아 님. 아 새 리메이크죠. 리메이크한 거. 이제 만약 넥슨 분들 보고 있으면 아니 프렌즈 마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네 명밖에 안 되죠. 아 네 명밖에 안 되나? 아 프렌즈 마블은 안 돼요. 왜요? 사행성인가요? 능지가 되게 부족하신 분. 아 왠지 그, 괜히 뜨끔하네. 누구? 에? 누구예요? 그럼 저는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능지가 그러니까, 쌍매님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브루 마블이잖아요 사실. 능지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최소한의 능지는 필요해요. 이게 최소한의 내가 뭘 사야겠다는 그런 능지는 필요. 어 포트리스 괜찮겠다. 어? 아 포트리스 괜찮아. 네 포트리스 해가지고 약간 1등하고 뭐 하면은 어 재밌을 것 같은데 포트리스. 민즈 이런 거 옛날 어. 옛날에 그 웜즈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는 없죠 없어졌죠. 옛날 한 게임 때. 네.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다 같이 못하잖아. 상표권 아, 그거. 아, 그것도 사람 많이 할 수 있잖아. 어, 근데 그래? 없어졌대. 아니면 어 맞지 크레이지 아키즈도 있다. 아 그건 그거 아직도 서비스하나요? 예. 어 진짜요? 엄청 오래된. 아 그거 동작 엄청 많습니다. 천 명 넘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천 명 많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게임하는 방이 그런 거 같아. 아니 장제가 다 크앤 구암 이런 거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크앤 구암 어디 사는 몇 살 한자로 꼭 남녀 이런 거 있고 왜 그러지? 크앤 구암 게임 아 진짜요? 캐치 마인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해봤는데 네. 아 근데 스포가 한 좀 한 번 정도 하긴 괜찮아. 아 한 번 정도? 아 그것도 계속하면 질려. 맞아 맞아 그것도 여러 번 하면 질리긴 하지. 근데 저 해봤자 뭐 한 2시간 3시간 하지 않을까요? 스타원 헌터 예? 헌터 4대4 저는 좋아요. 저 스타원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빠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면 유즈메이라고 하냐? 왔어 왔어 유즈메 같은 저도 그럼 살짝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릴레이 화장실이요? 다녀오세요. 아 맥주를 마셨던 여기 어 뭐야 이거 아 이제 쌍배님 앞에 앉으실래요? 로테이션 돌아야 되는데 어 뒤에 앉으면 되나? 설량님 네? 같이 할 만한 게임 뭐 생각한 거 없어요? 할 만한 게임? 디시트 뭐 이런 거 얘기 나왔거든요. 디시트? 디시트가 뭐였지? 마피아 같은 거네. 아 그 좀비 게임 그건가? 몰라 맞나요 소연님? 맞아요. 아니, 근데 나 공포 게임 좋아해요? 그럼 나 소! 나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베란다 있잖아. 베란다. 어 여기서 방송 나 나가면 누구라도 창을 내겠지 하고 방송 보면서 기다렸다. 어. 아 그래서 안 들어왔구나. 창이 안 나. 응. 나는 거기서 내 자신 소중한 걸 깨달았어. 못 듣겠다. 아니. 잠시 나갈 수 있겠다. 잠시 나가야 있어도 되는구나. 아니 있어야 돼. 있어야 상빈이 살아가는 이유가 돼. 아까 나가자마자 분위기 좀 세긴 했어요. 아쉬웠어 막. 뭐 한 군데 뭐 없는 느낌. 상빈 씨가 찾았어. 여러분 죄송해요. 범인은 저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도 아니야. 이게 지금 깨닫는 게 빠른 거야. 와 진짜 빠르다. 지금 깨닫는 게 빠른 거야. 어? 상빈 씨. 예. 좀 달래 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뭘 달래. 저 이 강의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예. 갤포스가? 뭐야? 뭐야? 아니 땅콩? 하나밖에 안 들어 있네. 아 그 음주 저는 숙취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아 되게 자기 관리를 아 주는 줄 알았는데 본인 드셨어요. 아 이게 나 나머지 나 먹으려고. 나 챙겨주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아무튼 아니 다 같이 먹으려 했었는데 한 간 하나 들어 있어가지고. 봐요 한번 봅시다. 예? 껍질 한번 봅시다. 아 혹시라도 안에 있는데 안 준 걸까봐? 아니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뭐 뭔가
아니 껍데기 말고 무슨 내용물을 보여줘. 있어 이거 분명히 안에 있어. 내용물을 보여줘야죠. 인간성 나오죠. 이걸 주면 어떡해. 왜 빨리 빠져. 있었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네라고 하나 먹고. 저 쓰레기 아니야? 두 개나 있었어. 두 개 먹으면 안 되지. 하나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러다가 만화에서 좀 터져 죽던데. 하나 먹어야 되는데. 꽂힌다. 아 잠깐. 보통 두 개 먹으면 터져 죽어. 아니, 하나 그, 먹어야 돼.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아 나눠주기가 부끄러워. 아니 이거 음주 전 4정을 다 먹어야 돼요. 한 명 네 두 개 먹었어. 아 근데 솔직히 되게 많이 먹은 거 이거 이런 거 먹어봤자 앞으로 한번 먹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 도움 많이 엄청 되죠. 많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씩만 먹어? 이거 네 개 먹는 건데 처음 먹어본 거 아니야? 예? 음주전 1포 4정을 무관 진짜 약간 나눠주기 창피해가지고 내가 혼자 먹었어. 광은씨 또는 음주 다음날 추가 4정을 무관. 아 다음날 또 먹는구나. 오르니틴 염산염, 이눌린, 파우린, 신황색소가 들어있대요. 졸라게 좋네요. 뭐야? 아 나 또 창냈어? 왜 뭐였는데? 몰라 난 이제 숨만 쉬어도 창이야. 저 이거 보십시오. 네? 어 알겠습니다. 이안십시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거 입고 있어? 뭐 뭔데? 진정은요 왜 이렇게 아니, 갑자기 아니, 어두워졌어? 우리 모두 너무 지쳤어 지금. 아 근데 우리가 좀 술도 마시다 보니까 좀 약간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좀 살아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좀 분위기를 살려볼까? 자 채팅창 좀 봐볼까? 네.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쌍배님이 네. 뭐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방? 숨기는 약을 갖고 왔는데 누구 노래 듣고 싶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하나밖에 없다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서 하나 먹고 네 제일 첫 번째 껍데기 집어넣었어. 그래서 첫 봤다 껍데기 좀 읽어보자고 달라고 하니까 짱이었지? 네 계속 달라고 종용을 하니까 줬는데 안에 새알이 들어있어. 짱내나 추잡스럽고 진짜 어 그럼 지금 진짜 나 벌레 그 선언서하고 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뭐 그 요즘에 그 알죠? 대벌레 대거 출몰한 거. 아 맞아. 은평구에 엄청 많아요. 뭐가 엄청 많아? 대벌레 아니야? 아니 그 전상빈이 와야 되는데 대벌레 온 거 아니야? 쌍벌레 아니야? 아니 욕 같은데? 이거 하면 대벌레가 이게 뭐지? 먼저 파란다 그래. 맞아 이래 막 바닥에 붙어가지고 대벌레 댄스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건드리면은 얘가 본능적으로 새가 잡아먹을 줄 알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아아 약간 대벌레 댄스가 그래서 하는 거야. 오빠는 왜 이렇게 그 행동을 되게 표현을 잘해요? 너무 감명 깊게 봤어. 계속 봤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 GIF를 5분 동안 봤어. 진짜 엄청 많아. 아 근데 진짜 많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그니까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아 잠깐 외출하러. 아니 이거를 아니 너무 추잡스럽잖아. 어? 아니 뭐 이게 뭐 미담아 말해주시죠. 어떤 거예요? 아니고 금두꺼비도 아까 전에 다 챙겨줬던 거 미담아. 근데 그거 어딨어요? 누구 아 저기 다 있네. 예? 뭐, 누구? 저거는 누가 챙겨? 쌍배님이요? 호스트 그거 방금 너가 챙겼잖아. 아니 쌍배님 너가 챙겼는데 쌍배님 어? 아 아 그 아까 그 비타민 음료 그걸 그거 그런 거 그런 거 굳이 상빈 씨가 또 인원수대로 아 이거 네. 아 이거 인원수대로 사왔는데 네. 우리 택시 탄 사람만 줬어. 아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멤버와 갈렸거든요. 이거 몇 개씩 먹어. S코스파랑 C코스파랑 갈렸어. C코스파에 나랑 소연이랑 행수님이랑 맞아. 저기 사장님이랑 무슨 소리야! 행수님 S야! 응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오빠 파에 이제 쌍매님이랑 병원오빠랑 이제 나머지 분들 이제 제논이랑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들만 이거 줬다고? 근데 이거 줬는데 사실이야? 체력저하, 피로회복, 눈의 피로, 구내염, 근육통인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계속 사서 먹는 거야? 카페인! 아니 이게 약국을 갔는데 그 좀 이런 거 좀 챙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침착맨님이 떠오르셨나 봐요. 아 맞다 침착맨님 거 사야 돼 하면서 다시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감명 깊었어요.
그런 약간 충성심이란 게 좀 약간 세대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나는 오빠 부러워요. 제 거 드세요. 아니 난 진짜 부러워. 아 안 됩니다. 이걸로 그건 내가 볼 수 없어. 줘봐 줘봐 줘봐. 그건 진짜 볼 수 없어. 시험이 이제. 나보고 그러잖아요. 막 주세요. 같은 음식. 제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전 주고 싶었는데 주세요. 좀 약간 쓸 것 같아. 이런 약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시식인가요? 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 근데 한 팩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 맛보 열심히 방송을 하시면은 제가 한 아 쌍배님이 사신 건데요? 네. 아 주셨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신창배님이 나눠주면서 가치가 또 오르는 거지. 아 그렇죠. 그래도 여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건너서 이제 또 예예. 재밌는 멘트를 했다. 바로 증정하겠습니다. 이거 포스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근데 광고 같은데요? 아 이거 좀 느낌이 달라. 마늘 건조 X가 함유된 노카페인 포스톤 쓰겠다. 액이 있고요. 껍질은 만져도 되나요? 어 만져도 돼요. 근데 1분만 만져요. 더 만지고 싶으면 재밌는 멘트 해야 돼요. 어 이거는 뭐 알약 같은 게 있네. 빙고 코치님을 좀 시간을 좀 재주세요. 아 네. 더 많이 만지면 안 되니까. 네 됐어. 아 저걸 저기다가 네. 버리면. 왜? 아니 최현민님 스튜디오인데. 아 괜찮아요. 또 나중에 중고나라에 팔라고 또. 아 저 친구가 참.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참. 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인간의 역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 뭐 안에 되게 뭐 많이 들어있네? 환 같은 게 들어있어. 환이 있어요. 맞습니다. 환이 있고 이걸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예,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 그 약간 원액인데요. 예. 잘 안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세 개를 다 따로 산 거예요? 아니요. 세트. 한 세트. 아니 세트. 원래 약국에서 원래 이렇게 한 만 원에 이렇게 하나씩 팔아요. 네. 보통 이거 비싸. 근데 이거 이게 앰플 같은 거고 이거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오시오. 먹는 거야. 이걸 먼저 먹고 이거 먹고 이거를 같이 환이랑 먹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물 떠온다에 제 모든 거 걸게요. 제 물 떠온다에 제 모든 거 걸게요. 뭔데? 그거 뭐 드시려고요? 굉장히 이거 몸에 좋은 거. 거의 그 마누라의 내조급이야. 저 직접 따라드리겠습니다. 심창래님 스튜디오에 지금 지금 쓰레기 지금 날라가고 킹 받았다. 뭐야? 킹 받았다. 어 저거 비싸고 어, 지금 그쵸 지금 어 뭐야 지금 어 또 이런 데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냄새가 또 무거워요. 아니 심창래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바닥에 쓰레기 떨어졌는데요? 주우세요. 아, 그 제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얼굴로 주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아니 화해식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알았어. 네. 백설량. 그걸 또 주웠어. 어, 약간 링 같은데 링. 아, 백설량 이거 와봐. 백설량. 이거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 저는 약간 재밌는 멘트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이거 먼저 먹어요? 나는 대벌레다. 대벌레다. 아 이거부터 먹어요? 아 이거 그 이거 봐라. 저기 뭐야? 나 받았다. 토끼똥 같이 생겼어. 아 이거 환이야.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야. 타요? 먹어야지. 타면 이게 용량이 딱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용량이 딱 맞고. 이거 섞어. 이거를 덮고 섞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른 제품인데 약국에서 세트로 만든 거예요? 어 이게 예. 그 약사들이 얘랑 조합이 잘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 이게 만 원? 아 이거지 백상침 뭐 이런 거 예. 마냥 쌍둥이 하나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다 하나씩 포스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거 아껴 먹어야지. 저 이거 냄새 맡아도 돼요? 나는 부산 갈 때 먹어야겠다. 먹으면 안 돼요? 냄새만 맡아야 돼. 어 약간 바카스 냄새 나네. 그 에너지 드링크 냄새. 맛있겠다. 저 남겨주면 안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오. 좋아요? 뱉으실 것 같은데요? 키가 거꾸로 손동 같지 않나요?
성인자 기준을 줄 수가 없어. 죽을 싶은데 네. 냄새만 맡아. 아, 마늘 냄새 날 것 같아. 좋네. 와, 그 다 먹어. 여기 뒤에서도 나 이렇게. 어, 바카스 냄새네. 몸에 촥 퍼지지 않나요? 맞아. 그 쌍배님, 제가 만약에 이걸 제 자격으로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기분이다. 네. 자. 이거라도 마셔. 뭐야, 뭐야? 파파존스, 프레쉬, 오이피클, 라지씨. 이거라도 마셔. 기분이다. 근데 그것도 몸에 좋을 수 있어. 이게 몸에 신기해 딱 들어가면 확 활력이 돋거든. 작은 거 줄여서 큰 거 준 거야. 아니 뭐 약간 좀 왜 울려던 거야? 균형 잘 잡는데? 근데? 가파 같은데 가파? 가파가 뭐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파 아! 여러분들. 그 요게 드시고 싶은 이거 왜 울? 아 가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없어요. 재밌는 멘트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누구라도 재밌는 멘트를 아니, 하면은 바로 굳이 먹고 싶진 않은데요. 너무 맛있어 근데. 저 그러면 예. 롤캐릭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롤캐릭 알겠습니다. 네. 어 롤캐릭 맞추기. 롤캐릭 어. 롤캐릭 맞추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나와봐. 어 한번 보자. 재밌으면은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네. 다른 분들 안 봐도 시청자 보면 돼. 아니 재밌으면. 아 재밌으면. 우리가 우린 맞추. 재밌으면. 우리 맞추. 아 캐릭터. 롤 캐릭터. 네. 롤 캐릭터. 자. 뭐 이렇게 준비가 많아. 자 롤 캐릭터. 뭐야? 마이크 파츠야. 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뭐야? 다시 한 번만 근데 안 보셨어. 안 보신 거 같은데? 다시. 자 이게 뭐야? 헤카림. 유미. 어? 사이온. 막 나가. 어 그거 그 공화벌레. 공 자르반. 이얘 자르반 자르반. 도마뱀. 자르반? 자 이거 아니야? 도마뱀. 자르반. 그 좀 아 렉사이. 자르반 기창이가 아 렉사이. 아 이거 신영이님 맞추실 때까지 하는 거. 아 그럼 다른 걸로. 아니 신영이님 맞추실 때까지. 오, 아, 이게 올려놓고. 아, 던졌네. 아, 던졌네. 아, 자르반. 대마시아도, 대마시아. 맞습니다. 알. 네? 알. 대마시아! 이거 있잖아. 그 뭐야? 자르반, 궁. 궁. 그 하는 거 있잖아. 저 약간 현타 오신 거 같은데? 궁은 안, 저 약간 현타 오신 거 같은데? 궁은 없습니다. 아, 예. 아 궁은 여기 고, 너무 저기. 포더킹. 아 궁을 아직 못 배웠네. 사고나 사고. 이거 뭐 뿌리로 되나요? 네? 안 돼요. 뿌리 맞죠. 아직 육렙 아니야. 아 근데 재밌었는데 이 환상의 명약 포스톤을 먹기에 좀 부족했어요. 아 진짜. 제가 진짜로 진짜 너무 마음을 울렸으면 드릴 수도 있었는데 다른 건 없습니까? 나. 네. 아니 이거 약간 도우미가 필요해요. 도우미? 예. 어 쌍배님. 쌍배님 좀 도와주세요. 롤 캐릭터. 롤 캐릭터. 흉내내기. 네 흉내내기. 약간 롤 캐릭터 흉내내기. 뭐야? 그러니까 일단 뭘까? 여기 일단 여기 서주세요 이렇게. 서있고? 네 서있고. 도우미가 필요하다. 뭘까? 일단 잘 보세요 제 예. 행동을. 예. 어? 어? 리신! 아 바이! 바이! 바이 맞아요? 네 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정답! 그냥 때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정답! 그냥 때리고 싶어서! 샌드백! 바이! 바이를 표현한 거예요 바이! 어 아니에요 그냥 때리고 싶은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늘 모아서 때린 거 같은데? 아니에요! 바이! 무빙! 보셨잖아요. 웃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분 좋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어요. 기분 좋으면 넘어갑니다. 포스톤. 오 여기 왜 이렇게 빨개? 내가 봤을 때 진짜 개세게 때렸어. 원펀치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진짜 세게 때렸어. 진짜. 이분이 뒤져야 돼. 아 이거는 먹고
근데 뭐 화난 거 아니죠? 아니. 발라야 아니. 될 것 같은데? 아니 해병대잖아. 아니. 해병대. 아니. 그러지 마.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소목 존나 아파. 아니 소윤형은 먹고 싶다고 시켜줬더니 안 먹어. 어? 불려 놓는데? 아니 그거 뭐 차이가 돼. 뭐 아니 배가 먹고 또 먹고요? 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분 없습니까? 이거 포스톤 이거 진짜 귀한 명약입니다. 어디서 산 거예요? 나 근데 바이는 못 이길 것 같아. 나도 때리고 바이는... 싶어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아, 때리고 싶어서? 예. 없어요? 예. 너무 셌다. 너무 셌어. 저거 못 이겨. 나머지가 아,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러면 반반 나누죠. 반반씩 먹겠습니다. 그러면 반반? 네 반반씩. 러브샷을 해주시면 환... 아 진짜! 알았어요. 진짜 터트린다. 알았어요 쌍매님. 진짜 악질이다. 근데 이 와중에 게... 백소장 누나는 방대 안 했어. 뭐를? 러브샷을 아 그만해 제발.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발 그만해. 여기에서 티셔츠 팔겠습니까? 알았어요. 진짜 이게 감이 있는 부분은 되게 감이 높은데 감이 없는 부분은 존나 없어. 아니 네가 이거 지금 방금 말할 감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나락으로 떠트려버려. 없으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뽑습니다. 아 네. 없어요? 더 이상 하실 분?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그거 하죠? 뭐요? 뭐죠? 투표? 투표 걸어? 투표 걸어? 투표 걸어서 해보자. 그럼 나도 참전. 말팩트. 말하면 안 되죠. 어! 맞아. 뭐야? 말팩트. 말팩트. 아 이거 좀비인데? 아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말팩트. 아 나도 내가 해줄게. 트런들 아닐까 방금. 방금 트런들 아니에요? 아 트런들은 이거죠. 소품 이용해도 돼요? 네, 네 해도 돼요. 아 일단 소연이 거 봅시다. 소연이 거. 한번 봅시다. 오 오. 아 이거부터 알겠어. 이거부터 알겠어. 나 그라가스. 야. 야. 아 이거에서 알았어 이거. 이거 너무 정확하네. 이거 이게 내가 먹어야 돼. 싱크로율이 맞아. 우승 소연이 우승. 저는 당연히 빠지고 세 분 중에. 아 소연이 우승. 참전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니 아, 뭐 어떤 바이, 거죠? 바이 롤 캐릭터. 저도 그러면은 쌍매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쌍매님이 쌍매님이 제 뒤에 있어주셔야 돼요. 전설의 명약 포스톤을 마시려고. 저 따라주셔야 돼요. 따라해라고? 네 따라해주세요. 아 나 도스킨인데. 따라야 된대. 아! 샤코! 샤코! 맞습니다! 아, 정확했어요! 아, 이거를. 지렁이춤 한번 해야 되는데, 지렁이춤? 아, 그거는. 지렁이춤 관절 때문에, 그건 관절 때문에. 아, 네, 아쉽게. 지금, 재난 전 팀장님까지 참전을 했어요.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이 포스톤을 마실 텐데, 코치님들은 예, 참여 안 하셨습니까? 아, 저는 기권. 기권? 아, 저도. 아, 할라 했는데. 아, 그럼 네. 하나 하시죠. 할라 아, 장가상이라도. 네, 감당이 안 돼요, 저. 아, 하나 하세요, 그냥. 이거 진짜 잘하시면 포스톤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포스톤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네. 만원 상당? 만원 상당? 아, 이거. 15,000원? 15,000원. 15,000원? 아 진짜요? 예. 네. 자 봅시다. 예 네, 뭘까? 아 또 이런. 네. 자. 아 저 이걸로 할게요. 그럼. 어 뭘로?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 도구? 자. 금방 끝나요. 잘 보셔야 돼요. 금방. 이게 뭐지? 어? 어 탈론. 탈론. 아. 벽으로. 아 탈론. 탈론은 재밌진 않지만 멋있었다. 간지상. 어. 탈론이 이런 것도 있나? 어, 탈론 그 벽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무릎 꿇는 게 있어요? 어,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쪽팔려 간 거야. 아무리 쪽팔려도 탈론에 빙의를 해 주세요. 아, 네. 나는 마지막까지 탈론이어야 돼. 네. 아, 수리검도 한번 날려 주세요. 안 돼요. 너무 아니 저 포스톤 얼마나 되고 지금 이걸로 지금 얼마나 저 팀장님 무서워요 이제. 그러면 다섯 분 참석하셨고 근데 다섯 명 참석했는데 제가 두 명도 안 왔어요. 아 그렇네요. 아, 아~ 포스 좀 주셔야 네. 되긴 해요. 네, 포지 좀. 네. 알겠습니다. 저 그 이거 많이 했었어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이상형 월드컵. 저 몇 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르고 맞출게. 어, 우르고 우르고 누르고. 오 노! 오 노!
대답을 해요. 아, 시아버님. 그냥 하나 더 주세요.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마실 수가 없어요. 어, 어렵다. 정점에 서기. 몸으로 말해요. 침투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궁극기 월드컵 거기 다 나옵니다. 아 이건 치아버님 우승이신데. 그러면 제가 임의로 뽑겠습니다. 예예. 예. 자 자르반 쌍배님 예. 그리고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셨던 바이. 네. 근데 그 혐오성. 아 약간 아 15세 이상. 폭력성 폭력성. 15세 이상 폭력성 약간 들어간다. 감 버, 감점이 좀 있어요. 아 네. 전혀 폭력성이라 가지고. 그라가스 강소연님. 아 그럼 음주 칼로. 음주 그런 거 해가지고 19세 이상 약간 그래야죠. 사람 때렸잖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그리고 빙고 코치님의 탈론.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명이 더 남아있었지. 네, 마지막 기회. 아, 뭐 하나 하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 참가자. 이거는 그냥 맞춰주세요, 그러면. 예. 네. 오. 오, 뭐야. 아, 오이, 볼리베어, 볼리베어. 볼리베어. 아, 왜 이게 볼리베어야? 이게 왜 볼리베어야? 볼리베어 사족 주행하고 넘기기, 때리기. 아, 맞아. 아, 볼리베어 춤 뭐였지? 아, 저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볼리베어 막 이렇게 하면 더. 처음부터 뭐라지? 그 그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진짜 뭘 하시지? 됐다. 뭐 이렇게도 치지 않나? 볼리베어 막. 그럼 그 구 리메이크 전이요. 아 맞나? 아, 비슷해요, 근데. 어. 아, 아 볼리베어 이거. 맞아 맞아. 볼리베어 이거 해야지. 뭡니까? 코카콜라 마셔야 되는데. 아,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 하얀 색이야. 코카콜라 드시려고 한 거예요. 아 그냥 치아비 수고하셨다고 하는 거야. 야, 너무 많이 움직여서. 행수 코치님의 볼리베어 그리고 제너님의 샤코. 네. 머리 막 두드리면서 예. 그 쌍배님 많이 도와주셨죠? 네, 제가 네. 한쪽 분신. 야, 진짜 귀중한 겁니다. 반을 가져가지고 나네. 포스톤. 이게 제가 그냥 고를게요, 임의로. 이게 왜냐면 네.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네. 우리 협찬 받은 거 너무 파괴가 돼요. 네, 너무 협찬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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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아, 그냥 아, 여기 있어, 방 여기 그냥 밑에 약국에서 그냥 밑에 약국에서. 다른 상품으로 하지. 아, 진짜 아닙니다, 이러고. 네, 근데 오늘의 피로가 네. 다 진짜 날아가 버리는 15,000원 상당이. 아니, 저 이거 보면 몸이 좀 뜨거워지긴 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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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긴장되네 이거. 백설량 탈락! 혐오성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설량님은 탈락입니다. 근데 왜 다 박수 쳐? 아 뭐야 탈락이야? 탈락인데 왜 박수 쳐? 재미보다는 인성을 갖춰라. 이런 메시지도 남겨서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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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인정. 이게 왜 드렸냐면은 수미 마지막에 갑자기 참전을 하시면서 이 볼리베어 내 사족 보행을 보여주신 게 맞아. 너무 인상 깊었다. 맞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한 입만 주시면 돼요. 안돼! 안돼! 아 진짜 한입충이야.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호해드릴 수 있는데 나가서 바위 그 펀치 맞는 건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얼마 안 돼. 파기해졌는데 지금 몇 시죠? 지금 10시 거의 됐네요. 와 시간 좀 빠르다. 아니 꼬인가요? 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일부러 꼬았는데. 아, 너 더 꼬였다, 더 꼬였다. 일부러 꼬았어. 다시 보겠습니다. 어, 다시 꼬인다. 야, 이거 그냥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싶으세요? 뭘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좋아요. 네. 저는 그러면 제너님 거만 빼고 나머지 분들 거 사올 건데. 예? 괜찮아요? 아, 아니요. 받는다면 예. 먹고 싶어요? 네, 먹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품으로 걸리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뭘요? 또 다음 거. 다음 게 뭐죠?
뭐가 있겠죠?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약국 열었나? 저걸 좀 더 사와야지. 아니, 이거 너무 PPL 같아. 이거를. 아니, 내가 봐도 PPL 같아, 이거. 아니, 아닌데. 너무, 진짜 너무 광고 같아. 네. 아니, 이거가 없었을 때는 다 좀 미적지근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해, 지금.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피로 회복의 그 기능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거 광고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광고 후 결제가 된다. 초당 약 광고. 또 또야?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만해. 그리고 연락이 만약에 안 와. 안 오면 말지 뭐. 오면 좋은 거고. 그래. 자, 잘하고 있어요. 뱃살량 잘하고 있어요. 포스톤이었습니다. 마늘 건조 X가 그러면 진짜 저한테 주십시오. 신창민님 네. 한 20바퀴 돌릴 때 저 한 바퀴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신창민님 한 바퀴 돌릴 때 저 한 20바퀴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단가가? 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와전된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살려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노래방을 보고 싶다고. 노래방에서 제가 점수를 매겨서 쌍이원티 뭐. 상금을 지급하는 거. 응? 얼마? 어? 상금이요? 네. 얼마요? 5만 원. 오. 와, 5만 원 세긴 세다. 택시비 값인데? 약해요? 약해요? 네? 10만 원. 오. 아, 지금 이것도 약하신 것 같은데, 상민이? 약해요? 20만 원. 약해요? 안 해. 19만 원에 하죠. 아, 약하다면서 안 할래. 19만 원 하죠. 19만 원. 안 할라고. 왜 그러십니까? 왜? 저 보내는 거 이거. 아, 나는 솔직히 그냥 5만 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 5만 원에서 실망했잖아. 아, 노래. 어, 이거 진짜 제일 실망하신 것 같은데. 상품은 진짜 오늘 하루의 피로. 피로를 더 줄만한 거 아닌가요? 내일 피로가 오는 오늘 아. 내일 그 에너지를 땡겼어요. 아, 오늘은 즐기고. 핫식스 더킹 파워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GS25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핫식스 더킹 파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아, 이제 지쳤어. 아, 먹기 약간, 싫어? 아니, 업태신다고. 나는 이제 지쳤다고. 나 혼자 술 마시니까 재미가 없어. 아니에요. 다 같이 먹어도 재미없어요. 아니! 왜 이거 웃는 거야? 나를 뭐라고 해주길 바라면서 한 건데 왜 여러분들 탐나지 않아요? 탐나지 않아요? 어? 우와 갖고 싶다. 그죠? 신창민이 물 밖에 있죠? 네, 그 네모난 팩에 있는데 네. 그 드시면 어? 못 걸었다. 이게 시간이 되면 어? 꺼져요. 제가 가서 그냥 완전 소연님, 소연님이 가시면 네, 제가 갈게요. 자꾸 대벌레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대벌레 습관이 나와. 왜 그래요? 왜 자꾸 길라고 그래? 어떻게 그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 아. 근데 이게 지금 그 수도권이 아닌 분들이 두 예.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세 명 아니에요? 왜 세 명이야? 수도권 아닌 사람 두 명이지. 누가 있죠? 이 두 분 빼고 소연님. 소요. 아, 수도권이 아니에요? 네. 어디? 어디 사세요? 용인이요. 설명해드려.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1 더하기 1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수도권이라는 게 경기도까지 포함입니다. 평택, 뭐 오산 뭐 이렇게 포함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수도권이 아닌 분들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예. 교통편이 예. 지금 놓치면 새벽 5시로 넘어가야 돼요. 맞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끝내야 되나. 아쉽게도. 아쉬울 때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하면은 가실 수는 있어요? 네. 지금 끝나면 가실 수는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새벽 5시 그거 그렇게 하죠. 그 뭐야 네.
예, 용인사는 그 진이재양. 예. 스스로 결정합시다. 스스로? 네, 남는 사람 남고. 아, 갈 사람 가고 자유롭게. 아,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예? 지금 가시면은 내일 방송에 좀 약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먼저 막 저는 갈게요 이래가지고 욕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개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이 넌 용인에 살아볼 수 있어. 넌 금방 취업할 수 있어. 소연이랑 원 금방 저기 죄송한데 소연이랑 저랑 거리 차이가 한 5km밖에 안 돼요. 5km요? 예, 네, 진짜. 청주랑 용인이 5km밖에 안 나요? 예, 네, 별로 차이 안 나요 진짜. 부루마블 하세요. 에? 부루마블 하시냐고. 키로. 아 기다려봐, 제가 검색해볼게요. 아 검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근데 진짜 차이 안 나요. 만약에 택시 타면 진짜 가는 걸리는 시간이 진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제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5km는 5km예요. 같은 5km.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무시했습니다. 50km라고 어... 칩시다. 50km일 수 있어. 50km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소연양은 내일 방송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방송이 아, 좀 그 뜨문뜨문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오늘 안 보내드리면 내일 방송이 좀 지장이 기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나 너무 숨 막혀요. 저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어차피 안 보나 봐요. 아,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피해자가 어 맞아요. 심적으로 아, 피해자입니까 저? 압박을 받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 뭘 피해를 받았죠? 죄송합니다. 스파게티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시켰습니다. 아, 저거 한 입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지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뭐야? 어, 스파게티를 주면서 지금 무의식적으로 지금 아 아닙니다. 뭐야? 가스라이팅 뭐야? 모르겠어. 아니 그냥 개소리야. 그러니까 희재양이 있으니까 일단 심심하진 않네. 네. 그 저처럼 약간 뭐랄까 심심하지 않네. 축구 쳐진다. 쳐져? 아니. 내 축구를 미안. 이거 문종 혹시 이런 상황 터져가지고. 근데 나는 이런 내가 싫진 어. 않아. 어머머.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렇겠죠. 너도 너를 사랑하길 바랜 상대다. 너는 너를 너무 미안. 너는 너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은 너무. 저를 사랑할게. 저 사랑하고 사좀 볼게. 많이 흘러내렸다는 뭐 본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얇았던 모습을 못 봐가지고 아 청주 안 깨 모르구나. 좋습니다. 보기가 아, 이런 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신영이 보기 좋으면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남이 누가 보든 별로 상관없어요. 아. 청주는 알아냈어요? 네. 소연아 너 저기 뭐야 청주 터미널에서 그 어느 터미널에서 내렸어? 서울? 수서? 수서요. 그러면 몇 시간 걸렸어? 3시간? 40분 50분. 3시간 40분? 어? 3시간 40분? 아니 그냥 40분 50분. 에? 수서역에서 청주까지. 진짜? 응. 그거밖에 안 걸려? 응. 아시겠어요? 이제? 청주가 충주보다 더 가까워요. 저 옛날 학교 충주여가지고 아는데. 잠깐만 내가 지도를 잘못 본 건가? 아니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 그러니까 청주는 청주가 여기 시읒 어 이응이에요. 봐봐 청주 여기 있잖아. 예. 용인이 여기 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여기 오는 데까지 한 시간 반 걸렸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차가 막혀서 그래요. 그건 되게 기본적인 얘기. 상식이겠죠. 차가 막히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는 훨씬 더 용인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해야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에 이제 도로에 이제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이제 막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청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그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빠르게 갈 수 있다. 모르겠어요? 자, 용인은 이응 요 이응 이응 이 니은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기한을 한 글자 한 글자 알려줘서 개화를 했어. 개화를 했다고 지금? 네, 그렇게 사회화를 시켰어. 기한, 자 기한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자 일단 하나부터 하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야. 지금은 안 돼. 먹지 마. 저녁 때 저녁 먹는 거야. 술 그, 오늘은 그만 먹어. 안 돼. 단호하게. 강영욱 씨 같아. 그러면 택시를 타면 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니 순간 막 진공 상태가 되는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막 못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제 목소리랑 제 톤이라는 게 타고나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맞아. 그게 창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그 뭐지? 아니 더 이상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어, 예. 약간 그 약간 말 실수를 할 것 같아. 아닌데 그 막 조선시대 얘기하고 했을 때 약간 좀 뭔가 왜? 느낌이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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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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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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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니 오빠. 사람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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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선배님이. 아 저는 그거 얘기한 거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시 읽고 뭐 헤이야 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부채 판소리 막 이러시는 줄타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한마디만 해도 아 뭐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다 쳐다봐. 오. 뭔지 알죠?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나는 그런 끼를 약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렇지. 근데 그게 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 창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빠? 창일 수도 있고 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창이 왜냐면은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예. 뜻도 있어. 창이. 그렇죠. 그렇지. 채팅창에 방패 아니냐. 창일 수도 있지만 방패일 수도 있다. 센진방패. 센진방패. 센진방패 그 파스 딩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센진방패도 말아요. 아, 나 지금 이해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 예, 예. 쌍배님이 나 그거 말하지. 인신공격은 하지 마. 얼굴도 인신공격은 하지. 파스 딩고. 안 돼. 외모 비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외모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외모 비하를 했어. 맨날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민님한테요? 서로 네. 막 뭐 그 뭐 뭐야 뭐 고무고무 총 난타 맞았다고. 고무고무 총 난타 맞았느냐는. 아 그거는 비하가 아니고 서로 장난치고 드립이지. 근데 이제 상민님이 저한테 뭐 회식 때 뭐 얼마나 꾸미고 오실라고 뭐 이런 거는 약간 빈정되는 거. 아 빈정되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무슨 소리야? 근데 참았어요. 네, 이제 참았죠, 아니. 참았죠. 개인배 자꾸 그런 거 부담 주시냐. 이거 오늘 진짜 누가 참았는지 다 말해볼까? 폭로전, 폭로전! 수민, 말... 하지마! 아니 왜, 왜 아니 왜 쌍맨님이 말 안 하네요. 말하지 마. 아니 쌍맨님이 말 안 하고 왜 침착맨님을 떠넘기네요. 재능님도 할 말 있잖아 지금. 어, 누군이에요? 저는 지금 누구로 다 말하고 싶죠. 아니 뭔 소리예요. 진짜. 아니 아니에요. 아, 그만, 야, 진짜 그만합시다. 진짜 그만합시다. 쌍맨님이 그거 말하는 순간 예. 우리 재능 지원금 팀 결성됐을 때부터 저한테 하신 얘기 저는 어? 다 얘기하겠습니다. 어, 나 궁금하다. 아, 아 그럼, 아니, 그럼 말 안 한다고. 침착맨님. 아니 왜 또 빼? 당신이 더 불리할 걸. 뭐, 당신이 늘상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맞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빠야. 예. 있잖아, 뭐, 내가 진짜 같아. 잘 그. 하려고 맨날 러브레터 막 그 내가 나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 저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제 좀 서로 좀 풀자 막 이래 이래 보냈어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백설 양님. 아, 아 예. 차가워. 아니 어, 차가워. 나 5분간만 깝니까? 나 카톡 나 5분간만 깝니까? 어휴 깔 게 있어요? 오 참으세요. 일어나신 김에 그 전벌레 한번 뗀다. 전부 이거 좀 치워주시죠. 아니 진짜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쌍매님. 예? 저 진짜 싫어요. 어? 지금 전벌레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타이밍은 넘어갔어. 그래. 쌍매님 그 타이밍, 아, 타이밍이 넘어. 그 타이밍 넘어갔어. 또 타이밍을 끊어버렸어. 다음에 기회가 오면 치세요. 다음에 기회 오면. 아 근데 오빠가 시키면 바로 할 텐데. 이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이게 전벌레가 맞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들어갈래 했었는데 막았잖아. 아,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뭔지는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댄스 예. GIF. 예, 예. GIF. 5분간 봤던. 미안, 내가 또 창녀구나.
백선영님 그러지 마세요. 왜요? 예? 왜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매번 사과해요? 그럼 입이 아파요 그러면. 그러니까 창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 몸이 못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나도 창 얘기 안 했어. 근데 나는 들을수록 새로워요. 그 점에서 그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거 알아요 오빠? 예. 저는 오빠와 쌍배님 알고 난 뒤에 예. 제 창이 진화했어요. 진화했어. 저 이제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네?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 난 아니, 진짜 안 받아주셔도 돼요. 좋아서 예. 그런 거예요. 맞아. 왜 그러냐? 왜 저러지? 이게 아무래도 그 포스톤을 먹었더니 잘 견딜 수가 있게 됐어요. 아 이제 어디? 내가 봤을 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뭐 어디에서 초당 줘야 되겠네. 근데 이거 방금. 내가 샀어요. 근데 진짜 광고 아니죠? 진짜 아니야 몰랐어요. 이 정도로 하실 줄은 몰랐어요. 광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오늘 혹시 9대 1로 나옵시다. 차라리 9 내가 1. 5대 5요? 어 뭐야? n분의 1 여기 계신 분 거. 아니 그래서 이거 포스톤이 아니고 포스톤 G예요. 10시 15분인데 지금. 네.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어떻게 뭐 그 갈지요? 부산? 부산 말고 제가 방금 들어와가지고 부산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 부산 안 가. 왜 자꾸 부산 얘기하는 게 또 거네. 밖에 꿀라놨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니 이거 맥주가 터져가지고 예. 예, 그 수습하고 갔어요. 왜 터져 맥주가? 예, 이렇게 주물럭거려. 왜 이렇게 주물럭거려? 주물럭주물럭거려. 그러면은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을. 예. 근데 엔딩송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 근데 저 그거 좀 보고 싶어요. 그 쌍매님 그 자이언티. 아 안돼. 보자 좀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여기서 그거 몰라? 그거 너무 인기 많아서 한번 여기서 그만하시죠. 예? 네? 아 그래요? 네. 예, 그 쌍이언티는 네. 이제 볼 수 없는 아. 기운의 아. 명작이 됐어. 그 앞에서 말하면 아. 안 돼. 아, 저 그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쉽다. 본인이 네. 싫어하면 그 앞에서는 볼드모트 같은 이름이야. 아. 그 쌍매님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지금. 아 근데 전 침자매님이 해라고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시킵니까? 그러니까 해라고 한다고. 아 못하지. 오빠 빨리 시켜봐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시켜요? 제가 시켰잖아요. 제가 꼬드긴 거라고 해요. 처음에 그 뭐 그 스네어 들어 그거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 그냥 하고 보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볼리베어 춤으로 마무리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그 대신에 반응을 했어요. 아직 아 그때처럼 하면 안 되고. 예, 예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꼭 이거는 너무나 즐겁게 예.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앞으로 가주시고. 우리 볼리베어 댄스단은 어디 있을까요? 볼리베어 댄스단은 저 뒤에. 그 안겹치게 서 계세요. 진짜 자, 지옥이다. 위치 정해드릴게요. 자, 쪽팔린다 싶으면 하다가 끄세요. 하다가 그냥 언제든지 네. 꺼줄 수 네, 있어요. 네, 언제든지 당황스러워 하시면은 자, 가서 직접 소연양 여기, 소연양 여기, 그리고 행수 코치님 자리 아, 지정까지 있어요. 센터인가요 우리가? 5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설양 여기 가운데 그리고 재난 팀장님. 네. 여기 있겠어. 안 겹치게. 네. 눈치껏. 저것도 같이 할게. 저 불 못 끌까요? 우리 아이돌 같아. 멋져. 어. 아, 아. 됐습니다. 안 나오네요. 해보자. 아니. 어, 진짜 나 이건 진짜 시키실 줄 몰랐어. 너무 기대돼요. 아니 나와요. 에코 불어봐. 에코가 좀. 에코가 좀 빵빵해야 돼? 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원래 좀 잘 안 돼. 여기서는 잘 돼요. 방송. 아 방송이 잘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에코 좀 빵빵 대단하다. 더 빵빵? 아. 이런 거? 채팅창 안 돼서.
너무 많아. 어. 너무 과하다. 자수한 거 노려야 돼. 지금 한 거. 아. 의자 하나 여기로 넘겨 주십시오. 앞에서 하시는 게 예, 제가 봤을 때 야, 이거를 우리 이거 좀 책상 좀 뒤로 하죠.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노래 보자. 네? 자이언티의 클릭미. 아, 그 띠따라또또. 띠따라또또. 아, 저 빨리 우리 야 백댄서들 자리. 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에 따라 주시면 돼요. 제가 뭐 선글라스라도 드려요? 아, 선글라스 안 주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아, 이거 됐어. 어, 이거 됐습니까? 예. 이거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선글라스. 어, 근데 약간 불 끌 수 있어요. 불. 그냥 다 끄면 돼요, 위에 거 세 개? 오. 아, 너무 어두운, 너무 어두운. 어, 이거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요? 선글라스가 없어. 아, 이 현타 오시면은 방정하세요. 현타 오면 언제든지 꺼주세요. 네, 혼자 현타 오면. 저지 감히 방정하세요. 네. 아니. 와. 진짜로 아니. 두 번째 노스네 트로. 아. 이런밖에 안 돼. 아, 이거 지금 에코 괜찮지? 안 물어봤어. 에코 괜찮아요? 방금 괜찮았어요? 아, 굿, 굿. 갑니다. 조금만. 이 춤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고! 야, 모르겠어. 첫째로는 클립 드롭, 두 번째로 스텝 드롭, 세 번째로는 하이 힙, 신디 사즈 맥시 필 하이 주백, 베이스라는 딥 따라도 꼭 그래 이건 힙합, 어쩌면 더 디사운 헬로 내 이름은 작은 지 서울시리 강서구에 사 그 이상은 프라이버시 헬로 어 얘들아 just follow me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주저 말고 클릭 미 빨가 주에라 에에에 스키니진 그루비한 걸음걸이에 스키니레 All my people in the web All my people in the sid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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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까만 선글라스에 에에 스키니진 그루비한 걸음걸이에 스키니렛 All my people in the web All my people in the sid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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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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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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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첫째로 클릭드럼 둘째는 스페셜 락키 모두가 따라해 Ain't no popping 10년이 지났어도 계속 각인시키는 중소 Let's go hopping 올라타 1리듬 위로도 올라가 내 이름 위로 새겨지는 넘버원 암힐 내게 추락하던 내게 너무 뻔한 네 일 검정 유에라 에에에 도지즈 That's me 늘 비스듬히 걸치고 싹 다 훔쳐 아 whatever what 아 swatch the 여의도 블랙 이상은 privacy 난 돈을 줘지 않아 알아서 따르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난 다르지 자이언티와 꽂어 클릭 미 just follow me yeah it's the lyrics baby 언제나 그래도 나 kill it baby 느낄 준비가 됐다면 feel it baby I'm making lego get a clicks baby come get it baby I'm here forever 내가 아닌 내 맘이 바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망설이지 않아 바로 흘러 이 노래 제목처럼 빨리 그냥 눌러 새까만 선글라스에 스키니진 그루비한 걸음걸이에 스키니렛 All my people in the web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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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오오오오예 오오오오오오예 에에에에 김미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 출발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클릭민 중에 최고였던 클릭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짬일까요? 네. 이거 메인이잖아. 네. 빼고 검은색 빼는 거 없어요? 없는 거요. 검은색 빼는 거. 검은색 있나? 진짜. 이거 아니고. 아 없다 없다. 이거 하나 더 빼야 돼.
피클 안 싼 거 냉장고에 잠깐만 충전해. 뭐야 방송 안 꺼졌나 본데? 여보세요? 오빠 이거 방송 안 꺼졌어요. 진짜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진짜 안녕. 어차피 마이크 안 들려? 껐어? 들리는 거 같은데? 마이크는 껐어. 아, 들리네. 진짜 안녕. 안녕. 차은.